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기타 연구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페 회원이신 노가리님께서 추천해주신 곽진원 씨의 백허그라는 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곽진원 씨의 팬이라서 추천곡을 카피하면서 조금 많이 신나고 즐거웠어요. 자, 이번 곡은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난이도의 곡이라서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급 난이도를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자, 제가 카피한 버전은 곽진원 씨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부른 버전으로 제가 카피를 해 봤습니다. 자, 인트로는 맨 처음에 G9 서스포 코드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2번 손가락을 떼고 있는 형태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 2번 손가락으로 해머링 온과 풀링 오프를 조금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G9 서스퍼 코드가 총 4마디가 연주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 4마디를 연주할 때 조금 해머링 온과 풀링 오프를 그 리듬과 좀잘 어울리게 뗐다 붙였다를 잘 해주셔야겠고, 그다음 이네 마디 연주하는 끝 부분에 보면 G샵 디미니시 코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G샵 디미니시 코드를 리드미컬하게 잘 꽂아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인트로가 끝이 나겠습니다. 곡이 어렵고 코드 진행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연주하고 있는 리듬도 어렵기 때문에 그 초보자들이 따라하기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곡의 난이도를 고급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 실력이 되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이제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리듬을 세세하게 다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래가 나오는 부분이죠. 어김없이 그대 하는 부분. 맨 처음에 코드가 A마이너. 그 다음에 그대. 이게 한마디입니다. 그 다음에 F서스2. 한마디. 여기는 G샵 디미니시가 잠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주한 게 코드 총두 마디거든요. 이두 마디가 세 번이 반복이 돼요. 어김없이 그대. 늦게 오네요. 늦게 오네요. 빰빰. 이렇게 리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세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세 번째 반복할 때는 G샵 디미니시 아까 전에 잠깐 쳐줬던 이 구간이 없거든요. 이 코드가. 그렇기 때문에 F서스2 코드를 잡고 그냥 이제 한마디 동안 좀 자유롭게 그 리듬에 맞춰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팝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 따뜻따따, 따뜻따따, 빰빰. 이런 식으로. 따, 빠, 빰. F서스2 코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레음을 짧게 꾸밈음으로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빡. 빠밤. 이렇게 두 번. G샵 디미니시 코드 꽂아주시고. 그러면 이거를 두번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길게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디에는 Bm, D. 그 다음에 G9 서스포 빰빰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총 이렇게 8마디가 두번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반복 없이 8마디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G9 서스포 빰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뒷부분은 파트 2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